No destiny can stop me! 네, 안녕하세요. 에픽세븐에서 라스 역을 맡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픽세븐에서 라스가 드디어 모험가 라스로 전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리고, 저도 너무 많이 기대를 했죠. 라스가 그렇게 막 많이 강하고 그렇지는 않고 유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모험가 라스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모험가 라스의 일러스트를 딱 봤을 때 느껴진 게 좀 더 예전 라스에 비해서 많이 다부져졌어요. 방어력이 많이 올라간 느낌? 아마 성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야 되는데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아,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간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인간보다는 어떻게 신 중간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모험가 라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에 치우쳐져서 감정적인 거나 그런 게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인상 깊은 대사는 첫 등장이겠죠? 새로운 모험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감정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이런 폭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예전에도 음식에 대한 대사 있었는데 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샌드위치는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이런 캠핑 대사 같은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벌써 에픽세븐이 2주년 됐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엊그제 녹음한 것 같은데 너무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2년 말고 20주년, 뭐 길게는, 네, 라스도 길게 살았기 때문에 200주년까지 쭉쭉 승승장구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라스로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된 신성 오르비스의 살아있는 전설, 모험가 라스로 전직하게 되면 3스킬, 계승자의 검이 정화의 불길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적 전체를 공격한 후 자신만 2턴간 방어력 증가를 발생시켰지만 이제는 아군 전체에 방어력 증가를 발생시키도록 강화됩니다. 먼저 능력치와 관련된 룬입니다. 건강의 룬, 생명력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미지의 룬, 효과 적중이 최대 25% 증가합니다. 성취의 룬, 아군 전체의 효과 저항이 최대 5% 증가합니다. 용기의 룬, 속도가 최대 6 증가합니다. 라스가 최전열에서 적의 공격에 더 잘 버티고 아군을 지원하는 역할에 적합한 능력치입니다. 다음은 스킬과 관련된 룬입니다. 태양의 룬, 3스킬, 정화의 불길 사용 시 최대 100% 확률로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20% 증가시킵니다. 자신의 속도가 낮더라도 좀 더 빠르게 다음 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의 룬은 정화의 불길 사용 시 생명력 회복량이 최대 100% 증가하여 아군의 도움 없이도 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질주의 룬, 2스킬, 지휘의 일격 사용 시 최대 60% 확률로 대상에게 1턴간 방어력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지휘의 일격은 파티에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의 협공을 유발시키는데요. 라스가 방어력 감소를 성공적으로 발생시키면 이어지는 아군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쐐기의 룬으로 최대 100% 확률로 자신과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2턴간 면역을 발생시킵니다. 방어력 감소, 협공으로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공격이 끝난 후에는 면역으로 아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룬, 1스킬, 가르기 사용 시 최대 100% 확률로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10% 증가시킵니다. 또한 가르기의 피해량도 최대 10% 증가합니다. 모험가 라스는 방어력 증가와 면역으로 아군을 보호하면서도 아군과 함께 협공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영웅입니다. 모험가 라스는 4월 30일 점검이 완료되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에픽세븐의 주인공 모험가 라스, 꼭 전직해보세요. 감사합니다.